좋아. 렛츠 고. 어, 안녕. 나는 갓세븐의 진영이야. 어. 다 알지. 일단 내 본명이 박진영이라고 했잖아. 이름이 같아서 불편한 일이 조금 있었어. 있지. 많지.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 그게 언제였을까? 니네 사장님이 너 나랑 이름 똑같으니까 박진감 어떠니? 이라고. 아,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 와, 천재야. 재민이네, 틀렸어. 아니야. 진영. 어, 진영아. 팔 진짜 길어. 너 진짜 길다, 형. 짱짱, 짱짱이 가겠어. 팔이 진짜 길어. 어, 네가 나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잖아. 그래서 예?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니, 결산 받아가는 게. 처음 듣는 진영이는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임시초문인데. 어. 어. 내 이름을 헷갈려서 돈이 되게 조금 들어온 적이 있어. 아, 이름이. 그런 경우. 그랬으면 되게 화났을 것 같아. 근데 틀렸어. 다행이다. 그 돈 어. 확실해야지. 이름 비슷하면 그런 거 있거든. 나 궁예 김영철 선생님 출연도 나한테 한번 들어와가지고. 아 진짜로? 그래야겠어? 얼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짜? 얼마 이거? 하실 때. 진짜? 같은 KBS니까. 그래서 다 토해냈어. 아, 어쩐지 많이 들어오는데 30만 원만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나랑 이름 똑같아서 네가 더 잘해야 된다. 네가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뭐라고?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는 들었었는데 아니야. 왜냐면 원래 진영이가 처음 데뷔할 때는 진영이란 이름을 주니어로. 못 썼어. JR로 썼어. 주니어라고. 원래 이름이 주니어였는데 당황했던 게 나랑 JB랑 2인조로 데뷔를 먼저 했었거든. 어, JJ 뭐야? 프로젝트라고 2012년에. 근데 어, 있어. 진영이가 나한테 너무 해맑은 얼굴로 정말 큰 선물을 주는 것 같이 진영아 생각을 해봤는데 너 내 주니어 하자. 너 이제부터 내 주니어야. 주니어. 근데 옆에서 이제 옆에서 어 이거 우리 진짜 사장님이 혼내겠지 했는데 그 정욱 사장님이 보고 너무 감동받는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네가 야 이거 이 회사 괜찮을까 하고 고민을 한 거야. 내 걸 뺏겼어. 나한테. 비슷해. 설마. 어? 그랬을 택배! 수도 있어. 택배 같은 게 잘못 갔어. 어? 그 택배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팬분들이 보낸 택배. 아니야. 부모님! 부모님이 뭘 보낸? 받았지? 정답! 부모님이 택배로 보낸 보약이랑 뭐 이런 건강식품들을 진영이가 다 먹었어, 그걸. 오케이? 비슷해. 근데 에이. 진영이가 먹진 않았어. 뭘 받았냐가 중요해, 뭘. 정답! 아, 잠깐만, 맛있는 김치를 어. 너한테 보냈는데 박진영이 형 딱 그러는데 진영이 형이 왔니? 이러고 김치를 다 빨아먹고 있어서 네가 너무 충격 먹어. 어, 맞아. 김치였어? 어. 아, 맞아. 오, 그래. 김치를 보냈는데 그게 어머니가 자주 보내셨었는데 계속 사라지는 거야. 와, 진짜. 못 받은, 솔직히 말해서 못 받은 적이 한 세 번 정도 있었어. 너 그거 어떻게 했는데? 어, 진짜 물어봐 직접. 김치 받은 적 있어? 오, 카리스마. 어, 모르겠는데. 어? 야, 이래서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진영이는 평소에 김치 먹어 집에서?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혼자 살 때니까 밥을 아예 집에서 안 먹을 때니까. 오, 그럼 이상한데? 알고 보니까 그 박진영 PD님의 그게 있던 거야. 그 택배 받는 그 창고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연습생 박진영으로 보낸다던가. 아 연습생 박진영. 잘생긴 박진영. 그럼 나한테 오지. 그럼 그 김치 행방을 어, 아직도 모르는 거야? 맞아. 와우. 그래서 진영아 김치를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게 야 생박스가 어디 가냐니까. 집에 밥이 야, 없는데 김치면 어떻게 야, 먹어? 세 박스가 라면 먹을 때라도 안 먹었어? 난 집에서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세 박스가 어디로 가냐 도대체? 세 박스 찾아볼게 우리. 아 재밌었어요. 어, 좋았어. 유경 들어와, 잭슨 들어와. 여러분, 잭슨 너무 손급해. 우리 막내지. 예. 내 문제는 우리가 갓세븐으로 데뷔하기 전에 원래 다른 이름으로 데뷔할 뻔했어. 맞추지 우리는 마. 우리는 맞추면 안 돼. 맞아. 야, 맞추면 안 돼. 너가 맞추면 안 돼. 아, 안다고, 안다고. 어. 잘했어. 무슨 이름이었을까? 갓세븐 전에 진짜 이름. 이거 어떻게든. 못 맞춰. 좀 어렵긴 한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어려운데 되게 비슷해. 갓이 들어가는구나. 아니, 약간 산뜻하고 색다른 맛을 추구하자고 갓김치. 나 진짜 이거 할라준다가 이거 나 욕먹을까봐. 야, 진영이 형. 정말. 진영이 형 김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형, 그거 갓김치였죠, 갓김치. 아, 진짜 비슷해. 7, 6, 5, 4, 3, 2, 1, GO! 세!
세? 좀 세? 세븐 스트롱. 아니야. 아 저거다. 세븐이에요? 네 분이에요? 저희 일곱 분인데요.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근데 우리가 비슷잖아요. 되게 비슷한 거. 야 너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애들이. 우리가 재밌어. 그러니까 땡 세븐이야 땡 세븐. 아 세븐.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이 세븐. 아니야. 정답 개 세븐. 정답. 개 세븐. 이게 개 세븐이야 개 세븐.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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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얘기한 거야? 대화를 하고 정욱 사장님이 먼저 이렇게 와, 얘기를. 형님도 그럼 박진감 만들어주신 분이랑 뭐가 달라요? 그 분이랑 똑같은 거 같아. 형, 영어랑 전체를 계속 달라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 드렸더니 그러면 갓세븐으로 가자. 과거형 이름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아니 근데 갯세븐도 나쁘진 않아요. 임팩트는 그래. 있었을 것 같아. 일곱명을 얻는다 해서 갯세븐도 괜찮은데? 그럼 유겸이는 우리 큰 진영이 형 JYP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되게 아니 너 뭐 노래 궁금한 거 있다며. 우리 노래에는 우리 노래를 그래도 데뷔 연도 때는 세 개나 써줬어 진영이가. 근데 우리 노래에는 JYP 이게 없어. 뭐? JYP? 없었나? 아니 가끔 내 노래라고 다 넣는 건 아니야. 이게 뭔가 노래 시작할 때 이게 튀어나올 때가 있고 안 튀어나올 때가 있어. 아, 그래. 이유는 모르겠어. 저거 한번 넣어줘. 박진감. 박진감. 박진감이다. 박진감. 야, 너, 네. 너희에게만 박진감을 내가. 고마워. 야, 진짜 밀리티드다. 어디에서 꽈라리며. 박진감. 완전 밀리티드지, 박진감이네. 아, 진짜 이름 나올 것 같았던 거 한 명이요. 네. 아, 잭슨. 안녕, 난 갓세븐의 잭슨이야. 라이트. 그럼 나는 외국에서 왔잖아. 내가 외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문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거 뭐냐? 한국 문화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정답. 거? 정답! 우리 이거,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대답도 많이 아니, 나오는... 아니, 가장! 난 솔직히 왜냐면 나 국제학교였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너 오케이 뭐, 대답하냐, 말이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답, 아니, 왜냐면 기회 없어 국제학교였기 때문에 그 한국 친구들 엄청 많았어 오케이 그래서 웬만한 뭐 인사해야 돼 형, 동생, 뭐 그런 거 다 이해하지 할머니 손두부 간판을 보고 너무 놀랐어 두부에 할머니 손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 손두부다 할머니 손칼국수 할머니 손칼국수 뭐 할머니 손칼국수 한 번도 본 적 없어 불만도 한데 정답! 헨리도 항상 이런 거 물어봤거든 그 뜨거운 거 먹으면 아 시원하자 이러잖아 아. 그럼 헨리가 먹고 형 이게 왜 시원해요? 똑같아 형 이게 왜 시원해요? 정답! 찌개 같은 거 다 숟가락으로 같이 먹잖아 중국도 그래 아 그래? 이해할 수 없어.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 처음 만나면 너무 미국은 공통점을 물어보고 막 영국은 날씨를 물어보잖아. 한국은 처음 만나면 나이를 물어보잖아. 몇 살이죠? 아 중국도 그래. 아, 정답. 중국. 오, 그렇지. 혈액형 물어보는 거. 혈액형. 아, 힌트 줘. 힌트 줘. 힌트. 니네도 이거 갖고 싸워. 우리 이거 갖고 싸운다고? 우리 뭐 정답 갖고 싸우는데. 우리 뭐 갖고 싸우지? 아니 근데 혹시 이거 아니지? 형제간에 뭐야? 싸우는 거 설마 누가 먼저 태어났냐를 놓고 형 동생 빠른 생 말하는 건가? 빠른 나 진짜 이거 그래서 형도 정리했어 형도 빠른인데 다 형이라고 불러 그런 거 안 해 이제는 문화가 바뀌고 아니, 있어 아니 나 진짜 이해가 맞았어 왜냐면 빠른 거 아니 일단은 정화, 내가 왜 빠른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왜 이 얘기하냐면 왜냐면 대상이 있어? 그치 빠른에 대한 대상이 있어 그 대상 있지 그 대상은 뭐 우리 팀의 리더 JB는 빠른 생이야. 빠른 몇 년? 빠른 94년생. 빠른 94. 나도 94야. 그냥 94. 1월. 우리는 한 두 달 차이? 와, 그러면 형이라고 불러? 아니, 처음에는 몰랐지. 처음에 왔을 때 다 형이라고 부르니까 나도 형. 근데 1년 반 지나고 나서 근데 형 몇 년생이야? 1년 반이나 지났어. 나
구사. 형 구사라고? 몇 월? 1월. 그게 왜 형이랑 불러야 돼? 그렇지, 그렇지요. 아니, 이해 안 가. 이해 진짜 안 가. 아, 왜냐면 1년 넘으면은 형 이러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 한 달 반, 두 달 좀 아니지 않아? 그건 좀 아니다. 와, 제이비도 벌써? 아니야, 지금은 저는 쿨한데, 지금 쿨. 오케이. 근데 지금 쿨인데. 안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 쿨해. 근데 전혀 이해 못해. 그리고 그것도 학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 내가 먼저 학교 들어갔다. 내가 뭐 그렇게 한다. 아, 그건데 같은 학교도 아닌데. 아, 그래, 이해된다. 도대체 왜 외국인의 나한테 why? 이게 야,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아니, 형 얘기한 거 아니야. 형 얘기한 거 아니야. 오케이. 아니, 근데 잭슨도 진짜 웃긴 게 자기가 먼저 형이라고 막 했어. 1년 반 동안. 아니, 처음에 외국인은 왔는데 사람들 다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내가 뭐라 해야 되냐? 그럼 제비가 제비가 잭슨한테 헤이 왓썹 하면 되잖아. 처음에 내가 왓썹이라고 했어. 비볼 너무 잘해 가지고 이름 뭐 외우니까 내가 그냥 비볼 킹이라고 불렀어. 비볼 킹 이런 거. 야. 나 형이야. 야! 아니, 정확히 그랬어. 정확히. 와! 아니. 그런 말투. 아니야. 기억을 잃었다고 그래. 그냥 기억을 잃었다고.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딱 연습실 딱 들어왔어. 너 해야지. 비볼킹. What's up? 반가워. 근데 내가 형이야. 맞아. 내 말투는 내가 좀 오버하긴 약간, 했지만. 야, 내가 형이야. 근데 뒤에 이게 있겠지. 내가 형이야. 그렇게 안 했어. 이게 있지 않았을까, 제이비야? 그렇게 안 했는데 형이 진짜 좋은 형이야. 갑자기? 아니, 리더로서 책임감 너무 있어서 나 형이라고 부르는. 그래, 이제 잭슨이처럼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얼마 전부터 없앴어. 빠른 생이 없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딱 없어졌어. 그래서 없애지고 나서 내가 형이랑도 한번 얘기했는데 솔직히 없앴는데 우리도 없앨까 하지만 지금도 형이라고 부르고 있어. 아니야, 편하게 불러. 지금 편하게 불러. 아니야, 난 형이 더 편해, 지금. 고전 문화 시간이 뭔지 우리 빠른 생일 제이비가 한번 설명해봐. 고전 문화 알아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특별 활동 시간 해 지금. 뭐야? 뭐야? 빼빼! 빼야? 안녕하세요, 빼! 야, 미쳐라. 야, 마크 정신. 야, 옆에야. 마크 정신. 잠깐만. 야, 너 뭐야? 뭐야? 너희들 아까 우리 입신할 때 없었잖아. 야, 저기 갑자기 처음 본 애들이 돌아왔어. 이탁시 선수 아시죠? 우리는 아형고 5반 학생인데 5반 학생이야. 우리 학교 오전반에 약간 장독대랑 그 전봇대가 있다던데. 전신주. 너네는 등치만 크지 뭐 별거 아니라고 들었어. 아니 별거 아닌지 별건지도 확인해 보려면 언제든지 확인해 봐. 빼빼. 내가 솔직히 이 말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빼빼. 너무 말라가지고. 빼빼. 드리는 선물에 장독대하고 전봇대 뭐라고 얘기 들었어? 뭐라고? 장독대하고 전봇대하고 들리는 선물에 뭐라고 얘기 들었어? 형. 뭐라고 얘기 들었어? 누구한테 얘기 들었냐고. 장독대하고 무슨 뜻이야?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맴맴이 태국 사람. 태국 알지. 영재 우리. 이 학생 좀더 어필을 잘 해봐 그러면. 이 학생은 태국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 완전 슈퍼스타. 완전 슈퍼스타. 뱀뱀은 뭐 잘해 그러면? 태국어 잘해. 그럼 태국어로 우리 태국어 잘해. 태국 개인기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태국어 랩 진짜 잘해. 태국어 랩. 궁금하다. 오랜만이네. 이 랩은 내가 데뷔 처음 했을 때 자주 했던 랩인데 태국 사람이 천국 칠성 있다고 믿어. 그래서 그거 대해서 랩을 하는 거. 오케이 랩. 까리. 가볼게. 그럼 비트. 에이. 뭐 본선 완전 젤라코믹의 목 멜라코믹의 부채갑카이 뭐 본선 완전 젤라 말 밑에 맛색 말 밑간 온 훈의 운 와이 뭐 본선 완전 젤라 말 밑웨지 먹 밑에 웨지 거센서 와이 뭐 본선 완전 젤라 말 밑홀 본딩 따이 빈 태양 자 의상 10초 괜찮아요? 오늘 사는 아프만. 근데 무슨 말인데 완찬첸 완찬첸 계속 말이야? 천국 칠층 완찬이 이제 천국이라고 찬첸은 칠층. 영재는 뭘 잘해?
영재는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잘하네. 우리 둘이 공부 잘하네. 왜? 다들 즐거워하는데 왜? 그래서 내가 뭐. 영재! 일단 시키면 다 할 수 있어. 그럼 영재야, 심부름 시켜도 돼? 아, 좀! 나 잘한다, 이제. 저기 형, 잘하는 거. 썬데이 모닝, 썬데이 모닝. 썬데이 모닝? 오케이. 썬데이 모닝 혹시 알아요? 썬데이 모닝은 사나모닝을 들었어. 맞아, 썬데이 모닝 알지. Then maybe all I need in darkness is so I se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and I never want to leave. 저 정도면 공기만 소리만 지킨 거예요, 뭐예요? 왜 내가 떨리지? 어떻게 하기 심사평 한번 들어보자. 입을 너무 많이 벌렸어. 아뭐 데뷔할 때 공기가 너무 빨리 나가잖아. 아 입을 많이 벌리면 안 돼? 입을 많이 벌면 공기가 그만큼 빨리 소비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벌려? 입을 잡게 해야 돼? 말할 때랑 똑같이. 아 그럼 아, 자연스럽게. 그러면 진영이의 Sunday Morning 버전 한번 들어보자. darkness, she is all I see. 근데 입이 너무 안 벌렸어요. 아니에요. 입이 너무 안 벌렸어요. 너무 추억 갖고 있었어. 진영이 형, 난 너무 속상한 게 왜 영철이 형 눈치를 봐. 형, 아까부터 내 눈치 보잖아. All I need in darkness, she is all I see. 07소삼. 마크 모자라니. 마크 형. 팀의 마자라트 킹이야. 마크. 마크 형은. 말하지 말고 바로 가. LA에서 왔어. 알지, LA. 로스앤젤레스. 마크로바틱. Ladies and gentlemen. 짱이에요. 다치면 안 돼. 공감 많대. 마크 가수야. 오, 야, 그만, 그만. 몸을 풀고 해야 돼. 잘했어, 잘했어. 진영아, 진영 자랑스러워?